Hi guys! 안녕하세요. 라면이다.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자분들은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레아! 오늘은 좀 연식이 된 친구들을 소개를 해볼까 해요. 두 친구를 한 번에 묶어서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는 지금은 단종되었거나 구할 수 없는 제품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좀 나이를 많이 먹기도 했어요. 한 친구는 처음에 출시됐을 때 그래 이거지 라고 제가 생각을 했던 그 친구고요. 다른 한 친구는 지금 현재는 국내에 유통이 되지도 않고 이 모델은 단종이 된 그런 친구입니다. 그럼 이 두 친구를 만나볼까요? 얍! 이 친구는 헬리눅스 알파인돔 2P 2인용 텐트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시에라 디자인 라이트닝 2라는 모델입니다. 헬리눅스 알파인돔은 지금은 너무 유명한 텐트이지만 처음에 출시했을 때 저는 정말 신선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시에라 디자인 이 친구는 지금 봐도 야 정말 특이해요. 모양이 그죠? 모형이 진짜 특이하지 않나요? 아무튼 먼저 알파인돔부터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텐트는 우선 구형입니다. 신형 알파인돔이 출시가 되어 있고요. 현재는 품절이긴 하지만요. 처음에 이 텐트가 출시가 됐을 때 헬리눅스에서 텐트를? 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전 세계에 내놓으라는 텐트들 뼈대를 만드는 DAC에서 텐트를 만든다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전 오히려 더 신선했던 부분은 이 블랙이라는 컬러였습니다. 알파인돔이 처음 출시됐을 때는 올블랙 텐트들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했던 생각은 왜 텐트들은 다 알록달록하기만 하지? 패션 브랜드의 블랙 에디션 같은 그런 포스 넘치는 블랙 컬러는 왜 출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때 이 친구 헬리눅스 알파인돔이 두둥 하고 나타났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빨리 철수해야 하는 그런 텐트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여름에 텐트는 다 더우니까요. 아무튼 이 블랙 컬러와 헬리눅스에서 만들었다는 그 부분이 아주 새로운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워낙 유명해진 텐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새롭다는 느낌은 처음에 받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기대가 컸나 봐요. 그럼 설치 방법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풋프린트를 펴고 그 위에 이너 텐트를 펼칩니다. 홀을 다 결합해서 이너 텐트에 연결하고 후크 다다닥 걸어줍니다. 중간 폴과 텐트를 연결하고 플라이 덮어주고 가운데 연결한 다음에 내 방향 착착착 연결해주죠. 그리고 팩다운을 해주면 설치 완료. 설치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일반적인 더블럴 텐트 설치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부분을 느끼게 됐습니다. 당연한 거긴 하죠. 하지만 편리한 부분은 플라이와 이너 텐트를 연결하는 부분이었는데요. 그냥 쓱 걸어서 당겨주기만 하면 되는 아주 편리한 구조, 즉 DAC 토이를 사용한 부분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일명 제이크 풋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이크 풋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DAC 회장님의 영어 닉네임, 영어 이름이 제이크라서 제이크 풋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네요. 아무튼 근데 뭐랄까 폴이 아 저는 왜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컬러는 블랙 딱 포스 빡! 이 부분 아주 좋았지만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몇 가지 있긴 한데요. 가장 먼저 풋프린트였습니다. 풋프린트. 제이크 풋 사용한 거는 그렇다 쳐도 풋프린트와 텐트를 연결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전용인데 이거 어떻게 연결을 해요? 이 부분이 신형에서는 개선이 됐지만 구형은 이런 부분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긴 했습니다. 이너 텐트를 사용을 안 하고 전용 풋프린트와 플라이를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한 것 같은데요. 신형에서 이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보완이 됐겠죠. 그치 전용인데 그래도 전용 풋프린트인데. 다음으로는 이너 텐트의 재질이었습니다. 모노필라 메쉬를 사용을 했는데요. 구형도 모노필라고 신형도 모노필라 메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 모노필라 메쉬에 대한 개인적인 취향 차이이기 때문에 이거는 모노필라를 사용했다는 것만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너 텐트에 대한 특이한 부분도 좀 있고 폴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플라이를 걷고 다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알파인돔 이 텐트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 특정 부분이 바람을 좀 약하다는 이야기도 있긴 한데요, 제가 직접 경험한 부분이 아니라 그 부분은 패스하기로 하고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폴이 왜 이러죠? 좀 그랬어요. 그 이유는 이 텐트는 헬리눅스, 즉 DAC에서 만든 텐트잖아요. 근데 사용한 폴이 DAC의 폴들 중에서 상급 라인을 형성하고 있는 페더라이트 폴도 있지만 메인 뼈대를 이루는 폴은 프레스핏이라는 폴이었습니다. 물론 프레스핏 폴이 안 좋은 건 아니라 일반 폴보다는 좋은 건 사실입니다. 텐트에 가장 힘을 많이 받는 부분의 폴이 프레스핏을 사용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이 텐트가 좀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텐트를 설치할 때 찌그덕찌그덕 하는 소리가 살짝 나기도 합니다. DAC 헬리눅스에서 자체 텐트를 만들었는데 평범한 폴을 사용했다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는데요, 뭐 이유는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프레스핏 폴이 좀 두꺼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내구성적인 부분이 좀 더 좋아서 이렇게 사용을 했을 것 같다는 예측은 됩니다만, 만약에 저라면 제 텐트를 만든다면 저는 가장 최상급의 부자재들을 사용을 할 것 같거든요. 뭐 이거는 제 역시 개인적인 성격이긴 하겠죠. 알파인돔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백패킹 텐트죠. 알파인 텐트. 무게적인 부분이나 또 가격도 50만원이 다 되는, 50만원이 넘나? 아무튼 그런 텐트인데 폴이 약간 단계가 살짝 떨어지는 폴을 사용했다는 부분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거 말고는 정말 다 좋아요. 뭐가 제일 좋냐면 실내의 공간감과 안정감이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옆에 모양을 보시면 X자로 뭔가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브릿지 컷이라고 헬리눅스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너 텐트에 X자 모양으로 틀을 둬서 텐트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딱 센터를 잡아줄 수 있는 안정감을 주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사실 별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 텐트를 몇 번 사용을 하면서 느낀 부분은 확실히 그런 부분이 있긴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조금 받기는 했습니다. 다음으로 공간감은 제가 이제까지 사용을 해봤던 2인용 텐트들 중에서는 실내 공간감이 가장 좋았어요. 그 이유는 이 윗부분에 폴이 좀 밖으로 많이 나와 있는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의 공간이 죽지 않고 어느 정도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았고요, 그 공간감 때문에 아쉬운 부분을 다 까먹을 정도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알파인돔 이너 텐트에서 가장 특이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 리치 폴, 중간 폴이라고 하죠. 중간 폴이 여기까지 뻗어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텐트들은 요쯤 뻗어져 나와 있는데 여기까지 뻗어져 나와 있어서 전실 공간감을 좀 더 좋게 해주고요. 이너 텐트만 사용을 할 경우, 뭐 이렇게 이너 텐트만 설치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죠. 그럴 때는 이 가운데 폴이 걸리적거리잖아요. 여기 찔릴 수도 있고, 그때는 이 폴을 빼서 가운데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이 부분에 꼽아주면 이런 식으로 안정적으로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빼서 디테일을 살펴본 김에 조금 더 살펴보면 이너 텐트 문은 이렇게 시원하게 열리고요, 열린 문은 둘둘둘 말아서 옆에 위치하고 있는 주머니에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메쉬 포켓이 양쪽으로 위치를 하고 있고요, 반대편에도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단에도 이런 추가 공간이 위치를 하고 있어서 랜턴을 두거나 이런 것들을 수납할 수 있는 추가 공간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 플라이 원단은 되게 가벼운 원단이에요. 흐물흐물한 이런 가벼운 원단입니다. 알파인돔이 처음 출시가 됐을 때 정말 이 컬러가 마음에 들었고 새로운 느낌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지금 이 텐트를 처음 봤을 때 들었던 느낌은 조금은 요즘 텐트들에 비교하면 평범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제가 헬리눅스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높은 편인가 봐요. 그래도 신형을 살펴보면 여러 부분 보완된 부분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좀 더 많이 발전하는 그런 알파인돔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자, 다음은 시에라 디자인 라이트닝 2. 이 친구는 단종기된 친구로 더 이상 구할 수는 없는 제품입니다. 물론 중고로 구매하면 구할 수는 있겠지만요. 시에라 디자인은 색감이나 디자인,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좀 신선하고 참신했던 브랜드라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브랜드인데 아쉽게도 국내에서는 더 이상 정식으로 유통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해외 본사에서는 아주 왕성하게 아직도 제품이 출시되고 있는 그런 브랜드죠. 우선 모양이 특이합니다.
그죠? 비슷한 모양의 텐트를 제가 예전에 잠시 사용을 했었는데 모양 때문에 바람에 약할 것 같다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막상 사용을 해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약하지는 않더라고요. 아무튼 설치 방법을 보시면 역시 풋프린트를 깔아주고 위에 텐트를 펼칩니다. 폴 결합해서 모양대로 텐트와 연결해주고 후크 딱딱 걸고 팩다운 쓱쓱쓱 해주면 설치 완료. 완전 간편하죠? 폴도 나름 DAC 폴이고 곳곳에 디테일들이 생각보다 깔끔한 편입니다. 그리고 모양이 특이하다는 게 바로 이 입구인데요. 입구를 열면 짜잔! 이렇게 입구가 아주 넓고 내부 공간도 생각보다 넓습니다. 안에를 들어가 보면 양 옆으로는 밖에서는 막혀 있지만 안에서 메쉬 문이 있어서 양옆 공간을 전실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이하죠, 구조가? 공간감이 생각보다 정말 높이도 높고 시원하고요. 반은 더블월, 그리고 반은 싱글월 텐트입니다. 싱글월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로가 좀 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예전에 이 텐트와 비슷한 텐트를 사용을 했을 때 생각보다 결로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 이유는 개방감이 좋고 사방이 뚫려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옆에 전실? 옆실이라고 해야 되나? 옆에 있는 이 공간들은 신발을 이렇게 보관을 한다든가 가방을 넣어서 보관을 하거나 다양한 용도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아쉬운 부분은 이런 특이한 구조로 인해서 전실이 없다는 부분인데요. 뭐 전실이 없는 건 그렇다 쳐도 비가 온다면 앞에 있는 이 비를 막아주는 부분이 있지만 입구가 아주 넓기 때문에 비가 거의 다 들이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실이 없는 건 그렇다 쳐도 예를 들어서 텐트 안에 들어와서 이제 잘 거예요. 그러면 신발을 밖에다 이렇게 두고 잘 수가 없잖아요. 신발 다시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흙도 떨어지고 그런 거가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신발을 넣고 문을 닫고 그나마 괜찮은 거는 이렇게 메쉬로 된 입구가 있다는 부분은 아주 괜찮았습니다. 그 외에는 저는 아주 마음에 들어요. 실내에 위치하고 있는 디테일들도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요. 있을 거는 다 있는 그런 텐트입니다. 이 친구는 모양이 전 정말 마음에 듭니다. 바람에 약할 수도 있고 많은 단점들이 두두두두두 쏟아지겠지만 개성 있지 않나요? 그 개성이 저는 아주 큰 매력이라는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요즘 출시되는 많은 백패킹 텐트들을 보시면 모양이 다 거기서 거기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곤 하는데요. 물론 그런 모양과 구조들이 다양한 환경 속에서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이겠죠. 근데 심심하지 않나요? 다 비슷비슷해 보이고 저는 아 좀 심심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곤 했거든요. 뭐 물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만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칼라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단종됐고 더 이상 출시가 되지 않는 텐트이지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이라면 이런 특이한 구조의 텐트들이 매년 출시가 돼서 신상이 출시되면 좀 예전처럼 설레고 아 올해는 어떤 새로운 모델이 나타날까 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한 해가 계속 찾아왔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그때는 새로웠던 친구들 할리눅스 알파인 돔 2P 그리고 시에라 디자인 라이트닝 2 모델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하나씩 각각 자세히 소개를 해드릴까 하다가 지금은 단종됐기도 했고 또 구형이기도 해서 이렇게 둘을 모아서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게 됐는데요. 그냥 넘어가기 아쉽기도 했고요. 헬리눅스 알파인 돔은 첫인상은 사실 별로였지만 사용을 해보면서 오 이거 되게 괜찮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시에라 디자인 라이트닝 2 이 친구는 특이해서 좋아요. 단종이 됐고 구형이긴 하지만 두 텐트가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중고로도 한번 알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찾아보니까 매물이 없기는 한데 가격은 아주 착하더라고요. 그럼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